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또 이 신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예배드림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얼굴들을 보니까 이 예배의 기쁨이 가득 차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옆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는 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쁨을 표현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배드리는 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순간. 그 이제 아침에는 그 이 서로 얼굴 보기가 굉장히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인사를 나눌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의 기쁨이 우리 얼굴로 표현된 그 순간, 나를 바라보는 사람 또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올 한해 우리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 나누어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가 되면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소원을 비는 일이 있습니다. 이 동해의 이 정동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자기 마음의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아마 미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아마 여러분도 1월 1일 신년에 뭐 해가 떠오를 그때까지 기다려서 아, 나의 소원은 이것이다 기다려는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 새해가 되면서 내 마음에 갖는 소원, 소망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 가지고 계세요? 어떤 소망을 바라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꿈꾸고 이루어야 할 소원과 함께 작은 소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꿈꿔야 될 일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모든 일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그래서 저는 이걸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시트지를 보시면은 그 주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이라고 칭찬받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이고 또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첫째 날 주시는 말씀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로 세상을 바라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이 수메르와 그 바벨론의 수도였던 이 화려한 도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그 지역은 굉장히 풍요롭고 화려했는데 반면에 우상 숭배를 즐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상숭배를 즐거워한 가운데 화려함과 풍요로움도 있었지만 거짓과 속임수도 가득한 곳이었죠. 이 세대를 특징짓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decorat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려함으로 치장하기 원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deception이라고 해서 속임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는 겉으로 보면 화려함으로 치장되어져 있지만 그 속은 속임수와 거짓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 부친의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냥 그런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그가 머물 곳이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시며 부르십니다. 세속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인 것이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저 길 가는 사람 이렇게 하나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 복 줄 테니까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부르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말하면 이 말을 나의 말로 듣고 나를 따라올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이 있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끄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당시 족장 문화의 상황으로는 이 모험도 이런 무모한 모험이 없습니다. 자기의 가속을 이끌고 이 1600km나 되는 길을 걸어가는데 이 어디에서 어느 족속이 나타나서 자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길, 그 길을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냥 가라는 거예요. 75년 동안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 가속만 가지고 가면 야, 얼마 가지 못해서 반드시 죽어. 이건 자명한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무리한 요구.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라는 얘기. 근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노하우를 죽여야 합니다. 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에서 나는 떠나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만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을 보며 갈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린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형통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올해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성공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근데 내가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는지, 내가 왜 그 길을 보지 못하는지, 내가 왜 그 길 위에 서지 못하는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는 나의 계산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순종 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내 앞에 그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이후에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기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 머물고 있다면 나를 아직도 세속의 가치에 머물게 하고 그 세속의 사람으로, 세속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과감히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그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하면 연결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100세 때 낳은 이삭.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요즘 이제 늦둥이 그런 그게 유행이 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성도님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셨군요.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 가운데는 47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얘가 대학 갈 때, 아, 그 성도님은 몇 살이나 될까? 생산의 축복을 받은 것, 번성의 축복을 받은 것,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삭을 얘기할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간다든가 누구의 말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누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앞서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는 말씀은 그냥 있고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간 내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삶은 단지 그 순간에 숫 어린 순양을 준비하신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전부터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브라함 앞에 있었고 그 일이 그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건 뭐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예비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건은 단지 오늘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짠 하고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내 앞에 그 일을 보여주시고 내 앞에 그 일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일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그러한 삶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맛보며 사는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나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사는 삶이다. 어떤 삶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길 위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 그런 생각 가져요. 하나님 좀 편안하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어려운 기도 좀 하나도 없이 좀 평탄한 가운데 좀 그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도 제목을 생각하다가 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기도 제목이 내게 생겨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세요. 그러하다면 내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다 보면 기대감이 생겨요. 말씀 따라 살다 보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말씀 한 구절 볼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앞에 막막했던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문이 보이고 그 손잡이가 보이고 그것을 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일에 대한 기대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의 기대감 아닙니까? 야 오늘도 어제와 같으면 어떡하지? 야 오늘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런 기대감 속에 살아갈 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비전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한국에 서종현 선교사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통해서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키가 170cm였대요. 굉장히 좀 그 등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이 학교에서 이 중2가 굉장히 무서운 세대 아닙니까? 이 관리 대상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뭐 그 자기가 행동하는 그 하나 그것이 지적이 되고, 어느 때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교무실에 불러다가 때리기까지 하는 그런 그 아픔을 겪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뭐 부모님 말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하여튼 권위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다 거부하고 산 거예요. 나가서 그래서 그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이렇게 혼도 나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그것이 폭력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싸움질하고 다니고 소년원에 들락날락하고 그 중2 때부터 칼에 찔리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런 일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다 군대를 갔는데 군에 가서 어떻게, 군은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 명령에 자기가 반응할 때 이게 복종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 진단을 받기를 뭐 형태장애라는 질병을 얻게 돼서 정신병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쓰레기다. 쓰레기다.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다. 근데 그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대요. 종현아, 나는 너로 세상을 깨울 것이다. 종현아, 나는 너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 어떤 세상 사람의 격려로 다가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그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도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하루는 주지승이 서점에 와서 책을 보다가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내용이 좋더랍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는 이 수도승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대요. 수도승 수대로 이제 성경을 사가지고 가서 읽으라 그랬대요. 이 수도승들은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들 6시 일어나는 것도 힘들죠, 그죠? 근데 참 대단해요. 4시 일어나서 탑을 돌아요. 이렇게 똑똑똑똑똑 하면서 탑을 돌고 나서 이제 그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가부좌를 들고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한번 읽었을 때 4시간 정도 읽는데요. 그러니 성경 한 권 통독하는 게 얼마나 빨리 읽겠어요. 성경을 다 통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지승이 물어봤어요. 어떠하냐? 그랬더니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끝! 그 이상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전 올 한 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종현 선교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꿈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가지고 계셨구나. 나는 꿈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나에게 가지고 있도록 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그 친구가 소년원을 다니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많다여 꿈이 없는 것 같습니까? 뭐 내가 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내 말씀으로 받으면 꿈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복 주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사는 거예요. 야,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야.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야. 그래서 계속 되새기며 사는 삶입니다. 그럼 하루의 삶이 달라지겠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하였을 때 그는 그가 갈 땅이 가나안 땅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일자를 가만 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인지 이게 터키 땅이 될지 모르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바란, 아니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내용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하나님만 먼저 보고 따라간 삶이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여정을, 그 험난한 여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걸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가족과 가속들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정이 축복을 받는 그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축복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간 여러분 일하는 그 직장과 그 사업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